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왕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한 왕이 나타날 것인데 그 왕은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차 나타나서 공의로 다스리실 그 한 왕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수태 고지를 이야기하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이고 그분은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 왕이신 우리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한 왕은 우리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 다스리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그 통치 방식은 바로 공의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왕들도 의와 공평으로 통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 의와 공평을 통치 원리로 삼고 그 의와 공평을 실현했던 왕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다윗 왕도 사실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어때요? 바세바라는 여인을 왕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그 남편 최전선에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그 어떤 왕도 여러분 의와 공평으로 다스렸던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불의를 행하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태들과 가르침들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겉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더라고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두 번이나 청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한 번도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셨고 그 불의한 권력 앞에 아부하거나 아첨한 적이 없습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언제나 공의였습니다. 그렇다면 의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권력에 아부하거나 아첨하거나 불의와 타협하면서 신앙의 양심을 팔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한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째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는 왕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피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광풍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풍은요, 모든 것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광풍이 불어닥치면 울창한 수목도 뿌리째 뽑히고, 여러분 집들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전쟁터처럼 초토화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광풍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두려움의 광풍이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임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의사로부터 당신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수술도 할 수 없으니 집에 돌아가서 맛있는 음식 잡수시고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느 날 빚보증을 잘못 써서 평생 피땀 흘려 모았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평화롭던 가정이 남편의 외도와 자녀의 가출로 인해서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어느 날 이해를 알 수 없는 그 오해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대면하여 볼 수 없는 온수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인생의 광풍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광풍이 없으면 좋은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런 두려움의 광풍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로 피해야 됩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광풍을 피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광풍을 피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잔잔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몰아치는 가난과 죽음과 질병과 흑암이라고 하는 인생의 광풍을 물리쳐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 번째로,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어주심으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자, 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은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폭우가 뭐죠?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서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재수가 없으면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 속에 있는 너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앞으로도 환난은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했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예기치 않은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폭우가 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임하는 진노의 폭우가 있기도 하고 내가 지은 죄와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에 임하는 환난의 폭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폭우가 내 인생 가운데 임했을지라도 어떤 환난의 폭우가 내 인생 가운데 임했을지라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폭우를 가리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여 넘어짐으로 내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환난의 폭우가 임했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서 그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에 그 환난의 폭우를 가리워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늘이 돼서 내 인생의 폭우를 가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내 인생에 그런 환난의 폭우가 임했다면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폭우를 가려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환난의 폭우를 가리워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왕이신 우리 주님은 마른 땅의 냇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2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혼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자, 장차 오실 왕은 마른 땅에 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냇물 같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땅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마른 땅은 물이 없으므로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농작물들이 타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논바닥이 갈라지고 벼가 말라 죽는 것 많이 보았습니다. 고구마 순도 심고 저희 어머니가 고추 모종도 하는데 여러분, 고구마 순도 심고 고추 모종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며칠 안에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메마른 땅에는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옥토도 여러분 냇물이 흐르지 않으면 수분이 없으면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저 그림처럼 사막이 되어버려요. 사막. 사막이 되어버린 곳에는요 여러분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사막이 되어버리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평안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꼭 마른 땅과 같아요. 돈 몇 푼에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다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못 본 채 외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인정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회가 메마르고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다 할지라도 냇물이 흐르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시냇물이 흐르면 여러분 마른 땅은 살아납니다. 생명이 잉태되고 싹이 납니다. 여러분 저 그림 보세요. 요 왼쪽에는 저렇게 갈라져 있는 땅이지만 그곳에 냇물이 흐르고 물이 공급되면 저렇게 파란 벼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시냇물이 흐르면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되는 것이고 절망의 땅이 희망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마른 땅의 냇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마른 땅의 냇물과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메마른 인생 가운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소망의 샘물, 기쁨의 샘물, 사랑의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강이 흐르는 곳에 문명이 발달됐던 것처럼 생수의 강이 내게 흐르면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행복해지고 평안과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절을 쫓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마음이 황폐화되고 메마르신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느 순간에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는 찬양을 드리면 마음이 뜨겁고 찬양을 드리면 감격스럽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찬양하는 시간이 지루하고 5절짜리 부르면 시험 들고 예전에는 주님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라는 그 말만 들어도 내 눈에 눈물이 고였는데 어느 날부터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도 전혀 눈물이 고이지 않고 여러분 내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다시 흐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메마른 나의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실 수 있고 메마른 나의 심령에 신의 물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메마른 나의 심령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물된 농산이 될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건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2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건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자, 여기서 건비한이라고 하는 말은 약한, 기운이 없는, 지친, 피곤한, 기진맥진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건비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의 나그네 인생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거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낸 다음에 가나안 곧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요, 당장이라도 우리를 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뜨거운 햇살이 비치는 곳입니다. 이글거리는 그 광야, 우리는 그 광야를 지금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거닐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길에 우리 주님께서 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위는 적은 바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위는 큰 바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십 톤, 수백 톤이나 되는 큰 바위 그늘을 말하는 거예요. 이 광야의 인생길에 이 커다란 큰 바위는 그 인생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그늘에서 힘을 얻게 하고 힘만이 아니라 회복과 재충전을 얻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무도 사라지고 박는쿨도 사라지지만 큰 바위는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고 아무리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도 이 큰 바위는 요동치 않습니다. 언제나 그곳에 가면 큰 바위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이 세상의 나무 박능쿨의 그늘은 사라지지만 아무리 눈보라 치고 비바람이 불고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도 여러분, 큰 바위 그늘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큰 바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가면 그 큰 바위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만이 광야의 인생길에 큰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415장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아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에 햇빛이 너무 따갑고 그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 쓰러질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삶이 지치고 고달파서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시는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될 것입니다. 참된 힘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십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십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마른 땅에 냇물 같으신 분이십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시인은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우리 남자 형제님들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자매님들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 만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탄한 중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환난 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에게 인생에 임하는 광풍이 광풍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인생의 환난의 폭우가 환난의 폭우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메마름이 지금 걷고 있는 인생의 그 건비한 땅이 메마름으로 건비한 땅으로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인생의 광풍을 통해서 환난의 폭우를 통해서 그 메마름과 건비한 땅을 거닐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 그 왕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